안녕하세요, 여러분. ABC 읽는 법부터 캐나다에 사는 딸에게 배우는 영어입니다.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배울 수 있는 기초 영문법 12번째 시간인데요. 명사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명사는요, 모든 사람, 사물, 동물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명사는 이름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우리가 이름 지어 부르는 것, 그것들을 명사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로요, 영어의 명사에는 단수와 복수의 개념이 있습니다. 단수는 한 개고요, 복수는 두개 이상이에요. 즉, 두 개부터 무한대까지가 복수입니다. 영어는 주어와 동사로 시작되고요, 주어의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는데요. 단수 명사가 주어이면 뒤에 나오는 동사는 단수형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주어가 복수 명사이면요, 복수형 동사로 꼭 맞춰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명사에는 셀수 있는 명사와 셀수 없는 명사가 있습니다. 셀수 있는 명사는요, 말 그대로 한 개, 두 개, 셀수 있는 것이에요. 셀수 없는 명사는 세 가지로 영어는 구분하는데요. 우선 고유 명사입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을 나타내는 명사예요. 사람 이름이나 국가 이름이 해당됩니다. Jack, Tom, 영어 이름이죠. Korea, 한국 국가 이름이고요. Canada, 캐나다 국가 이름이에요. 이렇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을 고유명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스펠링을 대문자로 다 써줍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셀수 없는 명사 두 번째로 추상명사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을 나타내는 명사예요. Love, 사랑, 눈에 보이지 않죠. Peace, 평화, advice, 충고, 이런 것들을 추상명사라고 하고요. 셀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셀수 없는 명사 세 번째로는요, 물질명사예요. 액체, 기체, 가루 같은 일정한 형태가 없는 명사, 셀수 없습니다. milk, 우유, air, 공기, 셀수 없죠. sugar, 작은 알갱이로 돼 있어서 영어에서는 셀수 없다고 해요. bread, 빵, 밑, 고기, 또 여러 가지 셀수 없는 명사들이 있습니다. 빵과 고기, 우리 문화에서는 셀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영어에서는요, 빵도 고기도 일정한 형태가 없다라고 해서요, 셀수 없는 명사로 봐줍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더 간략하게 정리해 볼게요. 명사는 모든 사람, 사물, 동물의 이름을 나타낸다. 명사에는 단수와 복수의 개념이 있다. 단수는 한 개고 복수는 두개 이상이에요. 그리고 주어와 동사로 시작되는 영어에서 주어가 단수 명사면 동사도 단수형으로 따라와야 되고요. 주어가 복수 명사이면 복수형 동사가 따라와야 돼요. 중요한 개념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명사는 셀수 있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 있습니다. 셀수 있는 명사는 car, book, hat, 우리가 쓰는 일상적인 많은 명사들이고요. 그리고 셀수 없는 명사, 우리 사람 이름이나 국가 이름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love나 peace 같은 추상 명사, 그리고 water나 air나 sand 같이 셀수 없는 거예요. 브레드, 빵, 및 고기. 이건 조금 애매하죠. 하지만 영어에서는 이것을 셀수 없다라고 해요.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안녕히 계세요.